S가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대. 근데 라지 A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일 때 A값의 범위야. 이 756번 나오는 이 유형에다 별표를 쳐놓고요. 정말 부등식을 배울 때 정말 빠르게 잊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정말 빠르게 잊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빠르게 읽는지 모르겠어. 문제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X 범위 줬지? 네. 근데 A값의 범위 찾으래. 네. X 범위를 주고 A값의 범위를 찾으래. 네. 뭐 어떻게 문제 풀어야 돼? X값에다 A를 넣어요. 단순하게 X 대신에 뭐해? A를 이용한 식을 갖다 넣어라 이렇게 생각해도 돼. 네. 문제 풀이 방법이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나 봐봐. 조금 더 복잡하긴 하겠지만 자꾸 잊어야 돼. 정말 빠르게 잊어버려 자꾸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봐봐. X에 입요한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A와 X라는 문자와의 관계가 이러한 숫자가 들어가 이러한 범위에 있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하고 5를 더하면 뭐가 나온대? 라지 A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그게 X와 A와의 관계를 나타낸 거라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네. 그럼 이러한 범위에 있을 때 A값도 나오는 게 무한히 나올까? 그러진 않겠지? 이해 가냐 안 가냐? 네. X의 값이 무한인가 아닌데 범위가 주어졌잖아요. 물론 여기 있는 숫자들은 무한이 있겠지만 어쨌든 A의 값도 무한이는 아닐 거 아니야.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갔어? 그럼 A값도 뭔가 범위를 갖겠지? 이해 가냐 안 가요? 네. 그래서 그 A값의 범위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X와 A가 이런 관계를 갖고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X와 A와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 라지 A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돼 있지? 이거 꼭 굳이 A는 이렇게 나타낼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뭐에 관해서 풀어볼 수도 있어? X에 관해서 풀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마이너스 2X 이항시켜버리면 어떻게? 2X A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X 양변 얼마 곱해줘? 2분의 1 곱해줘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A, 라지 A가 X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하고 5를 더하면 라지 A가 나오듯이 X도 어떻게? 라지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5를 더하고 2를 나누면 20X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X가 2번하는 얘기는 이게 여기다 어떻게 안 돼요? 돼요. 너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라지 A 플러스 5라는 게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지?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지? 라지 A의 범위 구하라 했죠? 네. 여기서 차근차근 없어서 라지 A 범위 구하는 거잖아. 양변 얼마부터 곱해? 2. 2부터 곱하는 게 당연하지? 네. 5부터 빼주는 거야? 아니요. 아니죠. 2부터 곱해주면 어떻게 돼? 4. 라지 A 플러스 5. 그 다음에 얘는 10대죠. 그 다음 5 빼주면 되겠죠? 네. 5 빼주면 라지 A 5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서 A는 마이너스 또 곱해줘야 되겠죠? 부등방을 바꾸지 말고 어차피 오른쪽에 되니까 네. 얘가 어떻게? 1로 가면 되겠지? 이해 가니 안 가니? 그럼 마이너스 5 부등호는 그대로 갖고 가면 돼. 여기 있는 걸 써주는 게 아니라 이거 그대로 갖고 가라고 이거. 얘도 어떻게 돼? 그대로 갖고 가서? 이해 가야 안 가야? 네. 등호 여부는 이렇게 그대로 갖고 가서 하면 돼. 그럼 A값의 범위는 어떻게? 마오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나온 답에 대한 해석은 X가 이런 범위를 갖고 있으니까 라지 A도 무한히 나오진 않을 거다. 그 라지 A의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잊어갑니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잊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당연히 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